여보세요. 네, 사장님. 여기 왔는데 오늘 문 닫아요? 예. 그럼 어떻게 많은 척 반납해야 되는데. 있어요. 예. 여기 넣으면 되는 거예요? 예, 알겠습니다. 에이, 나 진짜 연체료 300원 때문에 이게 뭐야 진짜. 짜증나 죽겠네 진짜. 죽어 죽겠는데 내 인생도 참 불쌍하다 진짜.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. 내가 가면 내 핸드폰도 같이 넣어버렸어. 그러면 큰일 났다. 이거 어떻게. 내 핸드폰 이거 36개나 할부인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. 잠깐만. 자, 쭉 팔이 껴버렸어. 어떻게. 큰일 났다. 쭉 큰일 났다. 누구 없어요? 나 좀 도와주세요. 선배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아, 그래 나도. 근데 낮에 완기 선배랑 과제한 거는 재밌었어? 아 그거요. 아, 과제만 도와주신 건데요 뭐. 아 그래. 네. 잘됐다. 아, 나 그럼 갈게. 아, 저기 선배 근처에서 맥주라도 한잔 하실래요? 아 술? 맥주가 술인가요? 많이 먹자. 많이 먹어야 될 거. 저기요. 예? 나도 지금 맥주가 먹고 싶어요. 나 좀 도와주세요. 저 발이 껴버렸어요. 나 지금. 아이고, 아저씨. 나 큰일 났어. 아니, 지금. 도와줄게요. 어떻게 이거. 세게 끝내. 아저씨 팔을 잡고 내가 널 잡았어. 네, 잡아봐요. 세게. 그렇지. 네? 자, 가자. 빼드릴게요. 자. 네? 하나, 둘, 셋. 아우. 아, 내가. 아, 좀 더 세게. 아, 내가 좀 세게 잡아야 겠다. 자, 죄송합니다. 아저씨. 자, 다시 가자. 네. 하나, 둘, 셋. 어이구. 선배 현정아 너 완기 선배랑 친하게 지내는 거 싫어. 네? 그 자식 좋은 사람 아니야. 그럼 선배는 좋은 사람이에요? 너한테만. 아이고. 나 안 도와줄 거야 나. 아이 죄송합니다. 아, 도와드릴게요. 뭐 하고 있는 거야? 아 죄송합니다. 아, 이거 도와드려. 네. 아 선배, 제가 손이 좀 작으니까 제가 한번 넣어볼까요? 아 그래. 네? 제가 이거 그래, 그게 좋겠다. 침착하게. 그쪽으로. 깊이 빠지신 거 같은데. 야 그쪽으로 넣으면 너도 손이 낄 수 있으니까. 아 그래요? 그래 왼쪽을 공략하는 게 좋아. 아 왼쪽이요? 그렇지. 아 이쪽. 그지. 왼쪽이야. 여기만. 왼쪽 말고 내가 볼 때는 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봐요. 아 선배. 아니 이쪽 오른. 이대로 조금만 더 있자. 왜요? 내 눈에 널 담아두게. 선배! 현정아! 놀구들 있네 진짜! 저기요! 나 안 도와줄 거야? 나 도와줘야지! 우리 떠나자. 어딜 떠나요? 날 도와줘야 되는데! 어디든 우리 둘만 있는 곳으로. 빨리 가요. 어딜 빨리 가요? 나 도와줄까? 저기. 나 진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심한 거야 진짜. 누가 없어요? 나 좀 도와주세요. 팔이 껴버렸어요. 네, 체인 교수님, 예, 이선균입니다. 아니 이선균이 아니고요, 이선군, 선군이요. 예. 아 지금 티 환자가 응급실 들어왔다고요? 예 지금 제가 빨리 복귀하겠습니다. 예. 아, 저기요. 골든 타임에 이성규 맞죠? 아 이게 맞기는. 딴 도와주세요. 나 급해. 나 팔 너무. 제가 지금 상태를 조금. 네 감사합니다. 어떻게? 올라. 예. 아, 지금 맥박이 좀 빠르긴 한데. 빨라요? 예 NGO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트랜스퍼를 통한 어레스트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이게 뭔 얘기예요? 아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. 맥박 빠르기가 지금 네. 우사인 볼트 상태예요. 이게 DDR 펌프를 지나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. 너 뭐냐? 뭐야 그게? 그러니까 오른손을 포기하시라고요. 이걸 포기하라고요? 네.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? 근데 왼손이 있으니까. 뭘 있어 있기는. 아 빨리 도와줘. 나 빨리 이거 빨리 빼야 돼요.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실력이 부족하지만 네. 한번 열어볼게요. 뭘 열어요? 갑자기 무섭게 뭘 열어? 개복 시작하겠습니다. 개복이요? 뭐야. 아니, 아니 이 지경까지 됐으면서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증상이 있었을 텐데. 에? 나 그냥 꼈는데 그냥?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마음의 준비를 제가 왜요? 시간을 꼈는데. 예? 아 잠시만 잠깐만. 예. 예 최윤 교수님. 예. 예. 네 현관문에 우유 구멍에 사람 머리가 꼈다. 뭔 얘기? 아니 그건 우유 그냥 구멍에 머리에다가 홍초를 바르면 쉽게 빠져. 홍초를 왜 바? 저기요. 아, 홍초를 바르면 돼. 나 빼주고 가야지 왜 그냥 가? 홍초를 바르면 된다고요. 아 나 진짜 누가 없어요. 나 좀 도와주세요. 발이 껴버렸어. 아빠 발이 껴버렸어. 아 나 죽어.
저기요, 제가 저 좀 도와주세요. 예. 네. 내가요. 예. 네. 내가 그런 입장이 아니, 아니... 네. 이 동네 사람도 왜 이렇게 무심해? 뭐가 무심해요? 지금 내가 할 얘긴데. 조심해요. 저기요. 누가 얘 좀 도와줘요. 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.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심한 거야? 누가 없어요? 나 좀 도와줘. 아저씨 좀 도와줘. 발이 꼈어. 푸른 마음. 그래. 아저씨가 지금 발이 껴. 지금 우리는 언제나 흥미로운 매삼초등학교 3학년 2반 푸른 마음 소년단입니다. 니다. 그래, 아저씨가 지금 불쌍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. 니다. 그래, 빨리 좀 빼달라고 좀 엄마 얘들아 좀 도와주러 출동을 합니다. 출동! 니다! 그래, 그래. 도와줘. 먼저 그래. 오른손을 야무지게 집어넣고 그렇지 좋아 왼쪽으로 비비고 비비고 오른쪽으로 비비면 어때 틀려먹었습니다. 야! 너 가만히 있어! 야, 네가 좀 도와줘. 시선을 다가갔습니다. 확 밀어. 알았지? 왜 그래? 너 대장 왜? 설마 팔이 난 틀렸어. 난 여기까지인가 봐. 무슨 소리야, 잊었어? 오늘 보이스카우트 애들이랑 쭈개 따먹기 하기로 한 날이잖아.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쭈개가 얼만데. 그래 나도 알아. 그 녀석들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지우개를 책상에 잔인하게 문질러서 지우개 똥으로 만들었으니까. 그래, 그러니까 우리 복수하자. 우리한텐 소프트 잠자리 지우개가 있잖아. 녀석들한테 진정한 잠자리 맛을 보여주자고. 아니, 우린 틀렸어. 그 녀석들에겐 전부 지우개가 있으니까. 대장, 이거 먹으면서 조금만 기다려. 내가 문방구 가서 금방 전보지우개 사올게. 이건 대장이 좋아하는 달콤한 콜라 맛이야. 조금만 기다려. 대장 왜 그래?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? 무슨 말이야 대장? 네가 그런 둘이랑 한편이었을 줄이야. 아니, 이건 오해야, 대장. 왜 그러는 거야? 이건 콜라 맛이 아니라 계피 맛이야. 아, 매워. 아, 매워. 계피? 대장! 얘들 뭐하는 애들이냐, 진짜?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심하냐? 무심해!